오늘 다룰 작곡가는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쇼팽입니다. 우리가 피아노 학원 옆에 지나갈 때마다 정말 많이 듣는 음악이지요.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작곡한 폴란드의 작곡가 쇼팽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쇼팽입니다. 쇼팽.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작곡가죠? 쇼팽. 폴란드 사람입니다.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정말 아름다운 피아노 곡을 너무너무 많이 남겼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 이름 한번 보십시오. 프레데릭 쇼핀. 쇼핀. 물론 쇼핀이라고 써놓고 우리는 쇼팽이라고 읽지만 이 사람 폴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쇼핑, 쇼팽이 아니라 원래 이름은 호핀입니다. 호핀. 그러나 이 사람 나중에 프랑스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 프랑스 발음으로 읽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프레데릭 쇼팽이라고 읽습니다. 뭐 그 블랑스 쪽에 있었던 분들은 뭐 쇼팽 뭐 이렇게도 부르지만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그냥 쇼팽, 쇼팽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유 뭐 잘생겼던 친구죠. 아주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나를 보려면 이 사람이 출연했던 영화에 누가 주연을 했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배우가 휴그랜트입니다. 휴그랜트. 그 잘생긴 배우 휴그랜트가 이 사람 역할을 했던 적이 있어요.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남겼죠. 주로 피아노 곡이었습니다. 피아노 음악 작곡가라고 얘기합니다. 쇼팽. 피아노 곡 외에 또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피아노 곡 외에 어떤 곡이 있냐면 주로 첼로 곡이 있습니다. 첼로 곡. 왜냐하면 첼로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덕택에 첼로에 피아노가 반주하는 첼로 소나타나 피아노 트리오,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곡들이 쇼팽의 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운이 좋은 거죠. 바이올린 한 사람이 친구였다면 좀 우리 곡도 좀 있었을 텐데 아무튼 피아노 곡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어머니를 유난히도 사랑했습니다. 뭐 안 그런 아들이 있겠습니까? 다 어머니를 사랑하죠. 그러나 유난히 사랑했고 또 그래서 죽을 때조차도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죽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기가 막힌 곡들을 작곡합니다. 7살 때 뭘 작곡하고 또 막 연주회를 다니고 해요.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천재가 태어나고 있다. 다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바르샤바신문. 그 당시 폴란드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 비하면 음악가들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쇼팽이 등장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역시 우리나라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 사람을 제2의 모차르트라고 불렸습니다. 쇼팽은 다른 나라에 가서 연주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베를린 같은 곳에 가서 자기가 작곡한 곡으로 막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이야, 쟤는 젊은 애가 말이야. 피아노도 잘 치는데 지가 작곡한 곡을 들고 나와. 뭐 이러는 겁니다. 대성공인 됐어요. 그래서 외국에 유학을 가야겠다. 나도 외국 가서 한번 활동을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남자가 이렇게 생각할 땐 꼭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여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이 동네에 있으니까 떠나기가 좀 힘든 거예요. 이분은 성악가 콘스탄티아라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음악을 남겼어요. 이 아름다운 곡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협주곡인데요. 두 개의 피아노 협주곡이 있고 이 1번과 2번의 피아노 협주곡을 둘 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생각하면서 쓴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올라옵니다. 막히게 아름다운 곡이지요. 사실 피아노 협주곡 1번에 가려져서 잘 연주되지 않는 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워요.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더 아래쪽에서. 여러분, 이게 쇼팽입니다. 위에서부터 떨어지면 어떤 분들은 이런 곡을 들으시고 마치 그 히사시 조의 그 애니메이션 음악을 듣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곡이죠. 많이들 놓치는 곡들입니다. 여러분 적어두십시오. 피아노 협주곡 2번의 느린 악장, 이 악장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쇼팽 또 왈츠가 많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가 많이 썼던 그런 음악이죠. 왈츠. 이런 왈츠가 무려 19곡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번째 곡인데 6번째 왈츠. 우리가 이 6번째 왈츠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써놓습니다. Minute Waltz. Minute Waltz. 짧은 순간의 왈츠라고 하는 겁니다. 짧은 순간. 그 잠깐 동안에 어떤 재미있는 광경을 보고 만든 왈츠입니다.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왈츠까지 만들게 됐을까?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물려고 막 이렇게 도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재미있다고 만든 곡이 바로 이것, 강아지 왈츠입니다. 우리가 순간의 왈츠라고도 부르는 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막 돌아가는 것 같지요? 이런 곡들. 여러분, 쇼팽은 강아지 왈츠도 있지만 네 번째 왈츠, 고양이 왈츠라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왈츠 곡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제가 들려드렸던 그 피아노 협주곡 2번 같은 경우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콘스탄티한테 헌정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여자가 몰랐다는 거예요. 뭐 얘기를 해야 알죠. 이 소심했던 사람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곡을 발표한 겁니다. 자기 딴에는 그 여자를 위해서 하는데 그 여자는 알 수가 있나요? 쇼팽이라는 사람이 날 좋아하나? 이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결국은 콘스탄티아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말을 안 했으니 뭐 자기 책임이죠 그게. 그렇잖아요. 아깝잖아요. 그 멋진 곡을 다 이 여자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괜찮아요. 안 아까워요. 딴 사람 주면 돼요. 이 사람 나중에 딴 사람 줬어요. 괜찮아요. 이제 파리로 향합니다. 프랑스에 가서 이 사람 결국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기 나라는 지금 굉장히 정세가 안 좋아요. 막 혁명도 일어나고 그 봉기가 일어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파리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파리에 갔을 때 그 유명한 연습곡들을 만들어냅니다. 작품 번호 10, 10번째 책에 12곡이 들어있습니다. 막 아르페지오를 연주합니다. 화음을 펼쳐서 연주하는 걸 우리가 아르페지오라고 하죠. 펼친 화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손가락을 막 연습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곡, 이별의 곡입니다. 이것도 연습곡이에요. 아니 이거 뭘 연습하려고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제가 볼 땐 감정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별을 연습하는 거예요. 콘스탄티아를 떠나보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 조국을 떠나면서 이별의 곡을 쓴 겁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흑건. 검은 것만으로 막 치는 겁니다. 흑건. 여러분 아마 이렇게 피아노 학원에서 들으시던 음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학원 앞에 지나가면 항상 이런 곡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 쇼팽의 에튜드에 있는 겁니다. 연습곡. 작품 번호 10에 12개가 들어있습니다. 혁명. 폴란드 봉기가 실패했을 때 자기는 혁명이라는 연습곡을 작곡합니다. 오른손으로 짠짜잔, 왼손으로 따라따라따라따라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그 곡이 바로 혁명입니다. 저도 이거 한번 연습해 보려고 했었다가 앞에 한 두 마디 정도 쳤던 기억이 나요. 왼손이 너무너무 어려운 곡이에요. 짜잔 짜잔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뭐 이렇게 치는 곡입니다. 그런 곡들이 다 연습곡 작품 10에 들어있습니다. 또 한 권이 있습니다. 25번째 출판한 곡, 그 음악 연습곡 10도 12개가 들어있습니다. 하프를 연주하는 것 같이 연주한다고 해서 그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곡은 제목은 에올리아 하프입니다. 나비. 아이들이 참 많이 쳐요. 고등학교 때, 예술고등학교 다닐 때 항상 아이들이 이런 곡들 많이 와서 그 향상음악회라고 하는 그런 시간에 연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곡의 제목은 겨울바람입니다.
겨울바람이 이렇게 고요한가요? 폭풍 전야입니다, 여러분. 이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죠. 이게 겨울바람입니다, 여러분. 크, 매섭지요? 이런 유명한 곡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쇼팽의 연습곡들을 보시려면 두 권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작품 번호 10, 또 작품 번호 25, 그리고 또 새로운 세계의 에튀드라는 곡이 더 있어서 지금은 27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에 가서 아주 여러 사람의 예술가들과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친구였던 첼리스트 프랑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 덕분에 첼로곡이 생긴 겁니다. 두 곡이 들어가 있죠. 쇼팽은 여러분 피아노를 아주 잘 쳤다고 얘기하지만 무대 기피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중 앞에서 연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청중은 나를 억누르면서 질식시킨다. 그들의 시선은 나를 얼어붙게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평생 동안 연주한 횟수가 30번도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음악가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걸리는 결핵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죽게 됩니다. 결핵, 몸도 아파 죽겠는데 이젠 나도 인생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여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좀 그렇죠. 그 유명한 여자, 조르주 상드와 만나게 됩니다. 이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자 소설가였습니다. 소설가였는데 참 특이한 분이에요. 이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결코 예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생겼어요. 전통에서 자유로운 여인. 남장을 하고 다녔고 담배를 폈습니다, 그 당시에. 참 특이했던 사람이에요. 쇼팽 한번 보고 나서 얼굴이 혐오스럽다.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냐? 이랬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조르주 상드는 계속해서 쇼팽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넘어갔습니다, 쇼팽. 이분이 예술가들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이 여자분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워낙에 많은 남자들을 알고 있었어요. 뭐 하이네, 뭐 들라크루아, 뭐그 발자크, 베를리오즈 이런 사람들이 다이 사람의 옛날 남자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다 초대를 해준 겁니다. 덕분에 쇼팽은 발이 넓어지게 됐죠. 쇼팽이 상대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저안 갑니다. 저 당신한테 관심 없어요. 이러다가 넘어간 겁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그 유명한 영화 휴그랜트가 나온 즉흥 환상곡이라는 영화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 쇼팽에 관한 영화예요. 문제는 이 결핵에 걸린 아픈 사람이 그 여자 애들까지 돌봐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났는지 또 애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을 지금 아픈 쇼팽이 가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핵이 재발됐죠. 우리 저기 여행이나 갈까요? 여행 가서 좀 쉬다 올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자와 함께 가는 여행은 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병 더 도졌어요. 마요르카 섬에 가서 요양을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의사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의사는 보통 뭐좀 희망적인 말을 해줘야 의사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넌 죽어가고 있다. 이미 죽었다. 오래전에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의사가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러고 있을 때도 유명한 곡이 나오죠. 전주곡집입니다. 그 유명한 빗방울 전주곡이 들어있습니다. 계속 손가락 하나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빗방울 전주곡이에요. 아름답죠? 결국은 세 개의 스캔들을 일으킨 다음에 쇼팽에게 결별을 선언합니다. 상드가 차버려요. 당신 못 만나겠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했고, 결국은 지금 몸도 아픈데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그 다른 여자는 바이올린을 하던 여자였는데, 제인 스털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쇼팽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쇼팽을 극진하게 보호해줬습니다. 우리 여행이나 갈까요? 아, 또 여행이야. 왜요? 아, 당신, 저 연주 내가 이렇게 다, 연주 여행 한번 가요. 내가 다 옆에서 보호해줄게요.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자고 해서 갑니다. 영국에 가서 아주 지루하고 힘든 여행을 끝내고 왔어요. 가뜩이나 연주도 하기 싫어하는데. 돌아와서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솔직히 당신하고는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좀 없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좀 오해를 하게 한것 같습니다. 이랬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또 자기 자신을 좋아했던 그 포토카 부인이라는 사람이 문병을 옵니다. 문병을 왔는데 세상에 눈치도 없이 이 남자는 그 여자가 왔는데 또딴 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쌍드가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얼마 후에 쇼팽은
죽었습니다. 결핵에 걸려서 결국은 39살의 나이로 또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영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장례식 때 3,000명의 군중이 모여들었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에 들어있는 장송 행진곡입니다. 피아노의 시인이었고 위대한 음악을 많이 남겼던 바로 이 사람, 마지막에 죽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마토카, 모이아 비엔나, 마토카. 여러분, 폴란드 말로 어머니, 불쌍한 나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쇼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